적자네. 여왕 폐하를 공격. 사령관, 전방의 소식은 어떤가?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습니다. 전력이 분산된 상황. 하지만 부디 힘을 보충. 제할 적이 많습니다. 해칠 수는 없다. 내가 생명의 웅덩이를 지킬 것이니. 해체는 티탄의 도구들. 너희는 진정한 용이 아니다. 감춘 진실을 알고 있느냐? 우리를 감금하고 존재마저 부정했다는 사실도. 평화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어.
용접을 분열시킨 전쟁을 끝내야만 했다. 큰 신세를 졌구려. 우린 아제로스의 수호자가 될 운명이여. 하나, 네가 해방하려는 힘은 우리 모두를 위기에 빠뜨릴 거다. 가짜 여왕이여, 티탄을 향한 네 맹목적인 충심이야말로 이 세계에 대한 위협이다. 무슨 용건으로 왔어? 기다리고 있겠어. 경쟁자가 꼭 적이라는 법은 없다.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다. 아직 이성을 되찾을 시간은 충분해. 시간은 네 놈이 뺏어가지 않았느냐. 난 수천 년간 감옥에서 썩어왔다. 그땐 평화롭게 끝을 맺지 못했지. 치른 대가가 너무 컸기에. 가식은 집어치워라. 넌 티탄의 진령을 모두에게 강요했어. 넌 우리에게 생명을 줬던 이 세상을 배신했고 대항하는 이들을 추방했지. 다신 없다!
헛된 질서는 무너지리라! 기영이여, 하나편을 잘못 골랐다. 넌 듣지 못했겠지. 네가 겪어야만 했던 고통과 모두에게 잊히는 수모를 말이다. 너희가 이룩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보여주마, 가짜 여왕. 그리고 어울리는 최후를 선사해주지. 나는 여왕 폐하를 섬긴다. 여왕님이 기다리시오. 여왕님, 아까 공격은 강력했습니다. 당장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변형치 말거라, 셀레스트라. 아름?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 전부 원시술사들로부터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번영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때마침 도착해 다행이군요. 레시온, 내게 감사를 표한다. 네 도움은 의외였지만 고마웠다.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여왕님. 이제 붉은 용군단도 흑요석 성체를 되찾는 일에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물론이다. 알이 안전해진 후에 말이지. 당연히 안전하겠죠. 라자게스가 물러났지 않습니까? 젊은이여, 아직 라자게스를 잘 모르는구나. 종잡을 수 없는 적이지. 지금은 생명의 웅덩이에 남아 우리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 누구만의 미래입니까? 흑요석 성체는 용의 섬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제 용군단의 유산이 적들에게 넘어가게 방치하소서는 안 됩니다. 레시온, 너라면 무력한 나를 더 신경 써주리라 생각했건만. 그럼 남으십시오. 당신의 용군단을 신경 쓰실 동안 저는 제 용군단의 일을 해야겠습니다. 우린 강자를 눌러 약자를 지킬 거요. 생명의 어머니가 함께하기를. 호우스, 알다. 레시온을 찾아가거라. 흑요석 서약의 도를 소생하려면 네 도움이 꼭 필요할 것이야. 검은 결퀴는 소집해두었고 흑요석 성체 탈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임무에 동참하겠다니 기쁘구나. 드렉티르는 아주 강력한 병사들이니 말이야. 우리의 운명이... 흑요석 성체에 우리 종족의 과거에 관한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 되찾을 기회를 놓칠 수는 없지. 언제... 잠시만요, 노트도르모. 여태까지 절 이 순간 속에서 인도하셨는데 이젠 제가 앞장서라고요? 내 시야에는 맹점이 있다. 넬타리온이 타락하기 이전 널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알아야겠다.
네 기억 속에서 그를 찾아보거라. 부대를 지휘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넬타리온님의 의지를 실현했죠. 저희의 헌신과 규율을 따라올 자는 없었습니다. 티탄 유혹을, 그것이 너희 단결의 근원이겠구나. 그의 의지에 너희를 결속시킨 고대 마법이었다. 그의 기분에 따라 너희는 스스로를 희생하지 않았느냐? 저희는 군인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위협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가장 큰 위협은 원시술사들. 그건 폭풍 포식자 라자게스구나. 원시술사 반란 세력의 지도자 중 한 명이지. 예고도 없이 기습했죠. 명예도 없이 그날 많은 전우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후퇴해서 재정비를 했죠. 그리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뒤엉켰습니다. 유물이 파괴됐지. 그리고 드레키르를 단결시켰던 질서 마법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라자게스는 왜 패배한 거지? 형제야, 이것이 바로 그동안 우리에게 숨겨왔던 것이구나. 금지를 잃은 순간 절망에 빠진 그는 고대 신의 힘, 악으로 돌아섰지. 우리가 알았더라면. 그렇다면 저희는 왜 갇혀 있었던 겁니까? 왜 오랜 시간 잠들어 있었던 거죠? 더 이상 너희를 통제할 수 없다면 위협일 뿐이라고 생각했겠지. 아니요, 저희는 그분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분은 저희를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분이 어째서 이 모래. 멈추십시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네가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러나 네 과거를 마주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분이 우리를 가두고 우리의 존재를 잊은 거군요. 차라리 소멸하는 편이 나았을 텐데. 미안하구나, 어린 친구여.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말거라. 이제 넬타리온이 너희의 잠재력을 의식해 너희를 가둬두었다는 것을 알았으니, 저희가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요. 이제 너희는 자유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분명 너희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오랜 적의 귀환에 대해 말씀하셨죠. 라자게스와 원시술사들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깨어난 이유입니다. 넬타리온은 너희에게 목적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하지만 이제 그는 없다. 어떤 길을 택할지,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는 네가 결정해야 한다.
제가 전하는 건 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보고할 거라도 있나? 청명한 하늘 아래 순풍이 밀어주게 우리의 운명을 찾으리라.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내 앞에 나타났구나. 내 유산. 평가가 끝나면 공격을 시작하도록 하자. 다음엔 제가 서겠습니다. 무기 일부가 자라딘 손에 들어간 것이 확실하다. 우리에게 사용될 수도 있지. 그 유명한 검은 왕자의 동료분을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발 조심하세요. 흑요석 성체 벽은 수천 년을 버텨왔습니다. 위력이 그 정도이니 자라딘도 정면 공격을 시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제 생각엔 자라딘은 원소 마법을 사용해 성체를 지탱하는 지면을 아예 부순 것 같습니다. 바로 흑요석 재련소 넬타루스를 통해 들어온 거지요. 성체 벽이 자라딘의 공세를 막기 위해 지어졌다면 우리가 공략하기도 쉽지 않게. 수성하는 자라딘 놈들만 좋을 테지. 뒤를 조심하십시오.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우리 앞에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갤도레인은 굳건합니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레시온의 공격 준비를 검토하도록 하지.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방어 병력의 규모는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많군. 지금 전력으로 적을 돌파하는 건 무리다. 자, 그럼 이야기를 나눠. 오세요. 저와 얘기해봐요. 안녕하신가요? 하고 싶은 말이라도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그조하는 생각해보겠다.
그러면 네 판단이 옳다. 우리 머릿수가 부족하다는 데는 이겨낼 여지가 없지. 하지만 잊고 있건 내가 있지 않나. 나 자체가 헤아릴 수 없는 강점이지. 난 내 유산을 부정할 생각이 없다. 그루멀의 친구, 잘 가세요. 다음에 보죠. 검은 갈퀴야, 지금껏 기다려온 순간이 찾아왔다. 흑요석 성체로 진군하라! 자라디는 쓰러지고 우리가 흑요석 성체를 지배하리라! 자신감을 넘치지만 무시하는 숫자는 아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네 말 망설임 없이 널 잿더미로 만들려고 할 거다. 연기와 재로 질식시켜주마! 것이다. 오르리라.
당신은 절대 금물이다.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검은 갈퀴를 붙이라도. 내가 검은 왕자. 모든 힘이 알고 갔다. 날 믿을 수 있겠어? 다음에 보자고.